사냥거미 모습인데요. 정말 무시무시하죠. 사냥거미의 사냥 실력은 별로인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보실까요? 거미줄에 걸린 전박이 나비 모습인데요. 거미줄에 걸려서도 날갯짓을 하는군요. 사냥거미가 먹잇감을 인식하고 급하게 내려옵니다. 나비 가까이 바짝 다가붙는데 잠깐씩 멈칫거리며 망설이는 이유는 뭘까요? 빠르게 움켜집니다. 그런데 나비는 다시 날개를 펴고 순간 거미의 소나기를 벗어나버리는군요. 거미는 너무 아쉽겠네요. 다 잡은 고기를 놓쳐버려서 말이죠. 잠시 아쉬워 자리를 못 떠나는 것 같습니다. 다시 기회가 올 텐데요. 어이쿠, 이번에는 움켜보지도 못하고 나비가 빠져나갔네요. 세 번째 기회인데요. 아이고, 이번에도 또 놓쳤습니다. 사냥 동작이 정말 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뭔가요? 딴청을 하는 사이 벌써 나비를 둘둘 감고 있군요. 사냥 성공 장면을 영상에 담지 못해 너무 아쉽기는 하지만 이 사냥거미는 네 번째 사냥에 성공을 했습니다. 먹잇감을 거미줄로 칭칭 동여매고 있네요. 나비의 날개가 커서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정도 크기의 나비는 문제가 없나 봅니다. 둘둘둘 정말 잘 감고 있네요. 이제 거미줄의 중심부인 대기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오늘은 아쉽게 되었고 다음번에는 꼭 사냥에 성공하는 장면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